아, 이 밭은 제 밭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하는 주말 농장 옆에 이제 다른 아주머니가 이제 짓는 수박밭인데 이렇게 잘 길러 놨어요. 근데 제가 한번 영상에 담습니다. 제 거는 저는 뭐 이제 수박 심지도 않고 참외는 심었는데 이제 제건또 그렇게 많이 달리지도 않아서 순치기가 좀 잘못됐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옆집 거를 제가 다시 영상에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. 자, 수박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야, 여기도 있고 오, 엄청 잘 기르셨어. 여긴 엄청 크네. 야, 이건 뭐 따먹을 때 됐네 벌써.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야, 여기는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야, 진짜 전문가시네. 야, 자, 한번 저도 내년에는 진짜 이렇게 좀 수박을 길러보고 싶네. 아, 기술이 좋으시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은 뭐, 그러니까 아까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, 이쪽에 이제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? 이게 이제 땅콩입니다. 땅콩. 이렇게 땅콩 심어 놓고, 여기도 땅콩. 저기 이제 옥수수도 다 여물어 가고, 여기가 이제 어르신 또 아주머니 참외 심어 놨는데 너무 잘 심어 놨어. 저번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잘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알아요. 이렇게 봐. 야, 여기 몇 개야? 셋, 넷, 다섯에서 일곱, 여덟 개막 이래 보여, 일로. 쫙. 야, 저기도 있는데 잘안 보여, 잎에 가려서. 야, 수박 참외, 진짜 잘 기르시네. 야, 여기 참외 보세요. 이몇 개예요? 자, 이래면 그냥, 야, 이래 달렸네. 저도 내년에는 꼭 이렇게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는 그냥 참외, 제 거는 대여섯 개밖에 안 달렸어요. 그리고 이제 작은 건 달리고 있는데 모르죠 몇개 따먹었는지. 자, 이렇게 보고 뭐 심심하면 여러분 이제 고추밭도 한번 볼까? 또뭐 일상생활하다 바쁘다 보면 고추밭도 못볼수 있으니까. 자, 여기도 이제 고추밭 이렇게 고추 잘 길러 놓으셨네. 아, 이렇게 뭐 가끔 보는 것도 또 그래서 이렇게 참외 한번 더 봐요. 참외 보면 그래도 자 이렇게 참외 달리고 있는 거 보고. 수박은 아까 봤고 요렇게 그냥 한번 훑어봅니다.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.